자, 왜 내가 뭐 AI 헬스케어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왜 헬스케어를 또 한번 또 보냐면은 코로나 때 중국이 헬스케어가 엄청 많이 갔어요. 20, 30배씩 갔어. 근데 뒤늦게 이제 AI 붙어갖고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래된 애들은 못 갔어. 안 갔어. 그 이유는 뭐가 있냐? 지금 매집을 못해서 못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안간 애들을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종목들을 여러분들 체크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은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네오팩트는 매집하는 느낌이 드는데 재무가 너무 안 좋으니까 통과하자고요. 자, 프리미엄도 현재 290% 붙어 있는 데다가 적자가 연속으로 나고 있고 회사에 돈도 없어. 통과하자고. 자, 네오팩트 통과. 루니 많이 올라가서 통과. 제이메아인 많이 올라가서 이것도 통과. 중국도 이렇게 올라갔어. 헬스케어가 전부 다. 중국 주식도 코로나 때 우리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중국은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갔어. 자, 케어랩스. 지금 전혀 매집하고서 지금 이탈을 시키는 척하고 이제 조만간에 이거 들어올리겠죠. 케어랩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산 대비 12% 저평가고 회사 재무는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고 나쁨 일단 적자가 2년 났으니까 나쁘다고 해줘야죠. 작년에 적자나고 올해 지금 1, 2분기 적자나고 매출은 현재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문을 닫을 거냐?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재무는 건전합니다. 작년 올해 조금 적자지만 적자다 보니까 지금 한번더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또 내려왔는데 들어올린다는 거. 이거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케어랩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여러분들 봐야 돼. 아로님이 지금 갖고서 고생하는데 이거 짧게 단타 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단타 안 치고서 여기서 들고 가갖고서 물렸어. 자,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봅시다. 소프트센 소프트센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약17% 저평가고요. 665억짜리인데 올해 적자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올해 실적이 좀 미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는 더 밑으로 빼서 다시 한번 매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겠죠? 자, 소프트센은 제낀다. 자, 이지 케어텍. 예. 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집하고 이 부분을 매집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재무구조 한번 봅시다. 자, 자산 대비 약249% 프리미엄 붙어 있고 적자 회사. 통과. 통과합니다. 뷰노 통과. 팀노이드 통과. 자바이오텍 통과. 인바디 여기서 지금 매집이라고 봐야 되나 한번 보자고요. 자, 자산 대비 약39% 프리미엄 붙어 있고,
실적이 예, 연속 계속 10%에서 20%씩 성장하고 있죠. 올해 1분기, 2분기 약 173억. 작년보다 더 당기순이익은 높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자, 인바디 여기서 브레이크 걸 가능성 있다 없다? 있어. 자, 매집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이 부분에서 박스를 좀 그려준다면 인바디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죠. 다시 역배를 뺀다? 그거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인바디는 60일선을 보고 싸우면 안전할 것 같아요. 60일선 우상향 틀 때까지 인바디 기다린다. 인바디 61선 틀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삼성 바이오로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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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이 자리가 이탈 안 돼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깼어요, 그죠? 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 삼바는 이 자리를 내려오면 안 돼요. 66만 8천원 이 자리에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파워가 있겠죠? 삼바. 자, 순조가 66만 8천원 잡고 들어 올린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로 놔둔다. 비트 컴퓨터. 자, 비트 컴퓨터. 헬스케어 하면 비트 컴퓨터가 항상 들어갔던 종목이죠. 자, 2020년도에 4,000원에서 15,000원. 약300% 올렸죠.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하는 모습이냐? 근데 아직 매집은 덜 됐지요. 올리더라도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37%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작년 대비 실적은 지금 더잘 나오고 있어요. 재무구조 건전성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하고 얘는 매집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면은 21선이 우상향 틀면은 짧게 싸우든 길게 싸우든 21선 들어올리는 거 보고 얘는 타이밍 잡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 매집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동반돼서 매집을 하고 있냐? 조금씩 예, 거래량 이쪽에 나왔네요. 100%는 다안 해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매집이 됐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8,000원, 7,000원에 7,500원에서 8,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뭐 내려오든 이걸 뚫고 한번 이 자리까지 가든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1을 얘는 관심 있게 보면 될것 같네요. 비트 컴퓨터. 그다음에 솔본. 솔본도 오래된 회사죠. 헬스케어에서 좀 이름이 좀 있는 회사죠.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지주회사죠. 자,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 갈 가능성 있냐 없냐 좀 봐야 되겠죠. 있을 수 있겠죠. 자, 자산 대비 20% 저평가. 시총은 1,100억짜리. 자, 작년에 적자인데 올해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매출도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솔본.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을 중요시하고 21선이 우상향 틀면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네요. 자, 이 구간이 매집이라고 보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좀 그리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박스가 만드는 걸 보고 어떤 걸 판단하냐? 21선을 보고 판단한다.
자, 솔본 21선 우상향을 잘 체크하세요. 바이오니아 옛날에 내가 고생 좀 하고 먹고 나온 종목인데 약 100%는 먹었어요. 그래도 앞에서 많이 갔죠. 자, 바이오니아가 2020년도에 진단키트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통과. 실적은 좋아요. 그때 앞에서 저렇게 해먹은 종목은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 자, 코로나 물러나서 그렇게 메리트 있다 없다? 메리트 없어. 자, 쌈바.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서정주 오빠. 자, 21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가면 21선 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 21선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 21선 하나만 지금부터 우상향 트는 자리만 본다 안 본다. 21선을 봐도 됐고요. 61선을 봐도 된다. 더 안전하게 한다. 그럼 61선. 61선 이렇게 우상향 여기 트는 자리 요 자리 이런 데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60일 우상향. 60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 20일 보듬은 헬스케어의 대장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61선을 중요시 여기고 60일 우상향 틀때 중요시 여기고 노려본다. 자, 나노엔텍. 아직 바닥이 안 나오시고. 자, 프리미엄은 70% 붙어 있고요. 시총은 980억짜리. 올해 적자. 적자면은 매집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나노엔텍은 매집 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셨죠? 얘는 통과. 올해 적자니까 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 밑에서 매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엔텍은 통과다. 자,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요 정도.